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정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 뭐 10년 정도 포르테 되겠네요.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차량에, 이 차량이 골격사고가 없고, 단순기관이 많지 않고, 하부 프레임에 부식으로 인해 터짐이 없다면, 썩음이 없다면 한 300 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차주한테 고지를 드렸는데, 차주분이 그냥 이실 짓고 하셔가지고, 아니다! 내 차는 차가 좋지 않아요. 내 차는 부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뭐 사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주분께서는 이제 뒤쪽에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잠시 후에, 제가, 그게 아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부식 상태가 좋지 않죠. 자, 결론은 차주분께서 제가 이제 한 300 중반 정도, 한 330, 350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니다! 내 차는 그렇게 우리 중고차 수출 박준규 아저씨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시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량, 제가 이 차량 얼마에 샀더라? 부품 가격에 샀어요. 그 부품 가격은 두둥. 제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180 얼마 정도 산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부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포르테 바라시, 즉 부품용 했어도 아마 230 정도는 좋게 나올 법 했는데, 요즘에는 뭐 210, 220 정도가 맥스예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본넷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실내가, 밤색이네. 이게 뭐지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거. 옵션이 좋은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는 뒤쪽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휠하우스 쪽에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주분께서 이제 사고를 알긴 아셨는데, 이제 앞뒤를 헷갈린 격이죠. 오히려 이 친구는 저 뒤에 사고는 없더라고요. 뒤에는 그냥 부식만 한 바가지 있더라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수출 불가의 전조현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 터졌죠? 자, 펜더 갈렸어요. 임팩으로 다 따냈고요. 본네트 당연히 갈렸죠. 본네트 다 임팩으로 따냈고요. 자, 오리지널 제치 본토는 맞아요. 근데 저기 도장을 하다 보니까 탈거해가지고 도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본네트는 맞는데, 아닌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건가? 이렇게 스티커를 또 붙여놓은 것들은 이렇게 또 살살 뛰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야. 이렇게 살살 긁으면 또 티가 나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본네트가 맞아요. 아닌가? 아,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친구는 차주분께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렇게 휠하우스 작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살짝 갈라지고 이렇게 다 크랙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작업 현적이 보이죠? 자, 여기랑 저기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아, 이게 저거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돈 줘도 이거 못 배워요 이거. 자, 실리콘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휠하우스 작업의 흔적입니다. 야, 여기가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실리콘을 일자로 잘 발라놨죠. 틈도 없고.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다음에 이게 가리지널. 수리 후에, 이런 식으로 수리 후에 용접해놓고 만들어 놓은 차량이죠. 실질적으로 이 안에 보면 용접의 흔적들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앞바퀴 축 안쪽에서 봐도 다 보이는데, 지금 시커마니까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 후레쉬 놓고 이 안쪽으로 다 보게 되면, 축이 다 틀어지고 용접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휠하우스 뒤축 사고는 오히려 없는데 휠하우스 쪽이 있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차량들을 저는 이렇게 다 꼼꼼하게 목숨을 걸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정직하게, 머리를 쓰지 않는 그런 검수법을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스팟 전기 다 살아있죠? 다 살아있어요. 여기가 여기도 스팟 자국이 살아있네요. 이렇게요. 군데군데. 차주분께서는 뒤쪽에 사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차량은 뒤쪽에는 없었고요. 아무튼 휠하우스 쪽이 틀어. 뒤쪽도 뭐 있긴 있네. 이런 식으로 탈거가 돼 있죠. 볼트가 나사선이 망가지고 공구를 이용해서, 스패너를 이용해서 저기 풀어낸 거예요. 임팩이나 백판을 잘렸나? 제가 검색했을 때는 뭐 이상 없었거든요. 백판으로 멀쩡해요. 그러니까 뒤에 사고가 있었던 건 맞아요. 차주분의 직원이 맞고, 뒤에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범퍼라던가 트렁크를 교체를 했겠죠. 트렁크는 탈부착이 있으니까. 트렁크도 오리지널이에요. 트렁크 오리지널이고요. 오리지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 실리콘을 눌러봐라 뭐 이렇게 뭐 딱딱딱딱 소리가 난다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오리지널이에요. 그냥. 그건 제가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영특하게 설명을 한번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될 차들이 있나? 모르겠다. 자, 일단 오리지널은 맞는데 도색이 들어가면서 한번 탈부착이 있었네요. 차주분의 증언은 맞아요. 뒤에 사고의 흔적은 있지만 이제 수출로서는
전혀 무관한 사고를 갖고 있다. 이 친구는 하부 프레임에 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차주분께서 잔재주를 살짝 부려놓으셨고요. 아, 이종석이면? 야, 뭐냐, 이게 또. 야, 이종석이면 그냥, 아이, 돈을 들여서 좀 하시는 것도 좀. 아, 여기는 또 왜 이 녹색을 칠해놓으셨지, 이 덜렁이 계열은? 이제 물받이잖아요. 머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능성을 상실한, 못된 놈이죠? 못된 행동을 하는 이 머드 가드가 붙어 있고요. 부식으로 다 터져 있어, 안쪽이요. 이거 손으로 건들면 우두둑하고 다 떨어진다고요. 아, 측면 촉수. 야, 이거 왜 이렇게 부식이 많냐, 이거. 에이. 여기도 이제 차주분께서 뭔가 작업을 하긴 했어요. 흰색으로 울퉁불퉁하고 안에 고무 바킹에 스트립 쪽에 흰색 도료가 묻어 있는 걸 보니까 차주분께서 흉물스러운 나머지 자꾸 이게 거슬리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차주분이 이실 짓고 할 만하네, 이거는 차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아도 내가 돈을 뿜어내야 될 상황이라면,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이실 짓고 해서 그냥 받을 만큼만 받아버리자 라는 차주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근데 아예 없어요, 여기는. 이게 원래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벌어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없어요. 아, 여기도 제가 여기도 이제 차주분이 만들어놨네, 이거. 야, 이분 이거 손기술이 굉장하신 분인데, 이거. 없는 거를 이렇게 바디 있잖아요. 바디 이용해가지고, 와, 무슨 페인트 같은 걸로 다 발라놓으셨네. 아이고, 이 차주분이 아주 손재주가 아주, 이야, 이거 엉망이신데. 에이, 농담이고요. 자, 저 친구는 이제 여기도 문제지만 이 하부 프레임 쪽도 문제예요. 보게 되면, 프레임이 다 박살, 그냥 으스러졌다, 박살났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냥 박살난 수준이네. 와, 정말 심각한데, 이거. 자, 이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휴, 야, 여기도 옆구리가 그냥 다 터졌네. 보이시죠?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차량은 수출로서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요 차량에 잠깐 요 차량을 사서 제가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그래도 다행히 부품용이 아닌 일반 수출로서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으로 다가왔네요. 이게 뭐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누가 이거를 부품을 쳐야지, 이거를. 휠하우스만 이렇게 잘렸는데 이걸 부품을 쳐야 되는데, 다행히 역시 나는 살아있는 긍정의 결정체 중고차 수출 맡깁니다. 이 차량을 정말 운 좋게 모든 200대를 채운 우리 마오메드, 200대를 채운 마오메드 리비아 친구가 마지막 한 대를 급하게 구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이 그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잘해. 예전에는 바이어들한테 제가 극대노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짜증도 많이 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혼자 일하는 거에 대한 적응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몸이 많이 적응도 하고 이제 혼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인이 배겼다, 지금 페인이 됐다. 근데 육체를 포기하는 페인급의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어들한테 오히려 좀 이제 극대노도 잘 안 하고 유효하게 된 상황인데, 아, 요 친구가 또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고 갔네요. 물론 차주분에게도 감사드리지만 또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선택해준 우리 마오메드에게도 정말 진심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맙다, 마오메드. 아, 저보다 나이 어려요. 반말해도 돼요. 이 친구가 약간 저 반대머리인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36인가? 35일 거예요. 제가 이제 47이니까. 그래서 반말한 겁니다. 자, 감사드리고, 차주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보내주시면, 혹은 저와 거래하시게 되면, 제가 그 후에 전후 사정들도 이렇게 낱낱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보고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믿고 항상 잘 거래해 주십시오. 저 정직하진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몰라 봅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긍정 에너지로 똘똘 뭉치겠습니다. 그 말로만 맨날 정직해 하는 그런 그 뱀의 혀를 가진 놈들은 정말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영업직이 정직할 수가 없어. 정직하는 순간 굶어 죽어야 되거든. 사회와 타협하고 어느 정도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는 결국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비운의 상황을 맞이하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긍정하자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친구가 고맙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웬 똥이냐. 소고기 먹자.